안녕하세요. 리액트 JS 그리고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맡게 된 2018-2783 송명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개에 앞서서 VS 코드 에디터만 서치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액트 JS란 페이스북 현 메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현재 웹 어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중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프론트엔드 개발자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면 React.js 관련 경험을 요구하고 우대하고 있습니다. 가히 현재 웹 프론트엔드 단에서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React.js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JSX 그리고 Virtual DOM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기반 구조입니다. React.js의 공식 문서를 살펴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SX입니다. 아래 변수 선언을 살펴보시면 이 태그 문법은 문자에도 HTML도 아닙니다. 이 문법을 JSX라 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확장한 문법입니다. React.js를 사용하실 때 이 문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보시는 문법은 보시다시피 HTML 문법과 유사함으로써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코드 작성의 용이성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자들의 소통도 쉽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론 Virtual DOM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의 아래 부분을 살펴보시면 변경된 부분만 업데이트하기 이 문구가 바로 Virtual DOM의 핵심입니다. React DOM은 해당 엘리멘트와 그 자신의 엘리멘트를 이전의 엘리멘트와 비교하고 DOM을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경우만 DOM을 업데이트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 개발자 도구의 예시를 보시면 이쪽 부분만 이제 변경이 일어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React DOM의 바로 Virtual DOM을 말하는 것인데요. React JS에서는 기존 DOM 이외에 버추얼 DOM을 따로 운영하고 이 DOM과 버추얼 DOM을 비교해서 이 버추얼 DOM과 기존 DOM의 차이점만 이제 다 새로 뷰를 그림으로써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자원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실행을 더 용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코드가 컴포넌트의 일종인데요. 이 컴포넌트에서는 hello 그리고 사용자 이름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여러 버튼 컴포넌트가 쓰일 텐데요. 이 웹 버튼 컴포넌트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는 이제 버튼을 새로 매번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버튼 컴포넌트를 작성하고 리턴을 해주게 된다면 코드의 길이를 줄일 수 있고 유지 보수가 쉬워지면 코드 관리에도 더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환경 구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node.js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node.js의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각각의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실 때는 터미널에서 node-v 명령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터미널에서 node-v 명령을 치신 다음에 이 버전 정보가 추적된다면 잘 node.js가 잘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node.js는 React.js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개발 시에 주요 도구들을 위해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 주요 도구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구형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파일과 여러 개로 나누어진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로 압축하고 최적화시켜주는 웹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VS 코드 같은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node.js와 마찬가지로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태그가 지정된 템플릿 리터럴과 C
CSS의 기능을 사용하여 구성 요소에 반응하는 스타일을 제공하는 CSS in JS 스타일링을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라이브러리 이름 그대로 Component, 즉 React.js의 div, span, input, button 등 여러 HTML 요소부터 개발자 본인이 정의한 컴포넌트까지 각각 스타일을 주어 스타일링된 컴포넌트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의 장점으로서는 CSS 모델을 문서 레벨이 아닌 컴포넌트 레벨로 추성해주는 모듈성을 가지고 있고, CSS in JS라는 자바스크립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자바스크립트와 CSS 사이의 상수와 함수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컴포넌트의 props를 참조할 수 있고, 이 props의 값에 따라 스타일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이따 실습을 하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설치에 따른 번들 크기가 증가되고, CSS in CSS에 비해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CSS를 적용한 요소는 모두 컴포넌트로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소모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VS 코드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셔야 하고, 터미널에서 npx create react 앱 명령을 사용하셔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npm run start 명령을 이용하셔서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만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리 이렇게 해놓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프로젝트를 만들고 create react 앱 명령을 사용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신 다음에는 이 index.css와 app.css 파일을 모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p.css에 들어가셔서 여기 함수 안에 있는 부분을 다 지워주시고 div, hello, div만 남기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pm run start 명령을 사용하시면은 이 React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똑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hello만 이제 남겨놓았으면 이렇게 hello만 이제 뜨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이제 공식 문서를 들어가서 실습을 따라하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npm install 명령을 이용하셔서 스타일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저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설치해 주신 다음에는 이 아래 명령을 사용하셔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mport styled from styled component 이 부분을 작성하셔서 styled component를 이 React 애플리케이션에 import해 주시고요. const title styled.h1 그다음에 이 지금 작성한 부분이 바로 템플릿 리터럴이고 이 템플릿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 안에 이제 함수와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법입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템플릿 리터럴 안에 위와 같은 CSS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복사 붙여넣기 이용하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컴포넌트에서 스타일드를 사용하여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타이틀과 이 래퍼 같은 경우가 만들어진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H1 같은 경우에는 이 HTML 요소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HTML 요소를 이 타이틀이라는 컴포넌트로 변환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폰트 사이즈, 텍스트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CSS의 이제 변수이고, 이를 이제 값을 이용하여 이렇게 할당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스타일된 컴포넌트로 이렇게 감싸주면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네이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스타일된 컴포넌트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rops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심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튼 컴포넌트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버튼은 props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버튼은 이 primary라는 props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안에 props를 넘겨줌으로써 스타일을 이제 다르게 적용시켜 줄수 있는데요. 이 버튼 컴포넌트를 보시면 이 props에 따라 스타일을 다르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코드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props를 이용해서 이 primary라는 props가 있을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색상이 이렇게 달리 적용하고 있고, 이 컬러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머리라는 props를 이용해서 이 컬러도 다르게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장하시고 똑같이 이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을 해 준다면 이렇게 프라이머리가 적용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라이머리가 적용되지 않은 버튼에 비해 이 백그라운드와 컬러 속성이 다르게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스탠딩 스타일, 즉 상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는 상속, 즉 익스텐딩 스타일이라는 문법을 지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 자바나 이런 파이썬에서와 같은 객체지형 문법에 대한 상속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토마토 버튼이란 이 컴포넌트는 이 버튼이란 컴포넌트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타일드 부분에서 원래 여기 이제 HTML 요소가 들어가지만 이 버튼 요소를 넣음으로써 버튼을 이제 상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토마토 버튼은 이 버튼을 상속하고 있으므로 이 버튼에 있는 기본적인 이 CSS 속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 버튼은 이 버튼에 포함된 이 CSS 요소를 모두 더하고 그 추가적으로 토마토 버튼에만 필요한 이 CSS 속성을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이 스탠딩 스타일이라는 문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리액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게 된다면 이 토마토 버튼이 이 노멀 버튼에 적용된 CSS를 모두 상속받고 그리고 이 토마토 버튼에서 추가적으로 정의한 이 컬러와 보더 컬러 부분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일드 컴포넌트에만 있는 유용하고 독특한 문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있는 이 props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복사해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한 후에 이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적으로 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버튼을 똑같이 한 3개 만들어 주시고 이 프라이머리 속성에 제가 따로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버튼의 프라이머리 속성 1, 두 번째 버튼의 속성은 2, 마지막 버튼의 프라이머리 속성은 3으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부분을 변경, 이 백그라운드 속성을 변경해 줄 것인데요. 원래는 사막 연속자를 사용함으로써 이 버튼에 대한, 이 프라이머리 속성에 대한 버튼의 이제 색상 값을 다르게 해줬지만, 이번에는 if else 구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if props. primary가 1일 경우에는 return
화이트 색깔을 줄 것이고요. else if props.primary가 1일 경우에는 검은 색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return blue 파란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React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백그라운드 색상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얼마나 유용한 기능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상태 값에 따른 변화에 따라 CSS 내용을 다르게 적용해 주고 싶을 때 이렇게 if else 구문을 사용해서 상태 값을 primary 속성처럼 props로 넘겨주고 이 props 값에 따라 CSS의 속성을 다르게 적용시켜 준다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 다채로운 이제 CSS 변화를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적용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대한 소개와 React.js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